안녕하세요. 웃어줘. 반갑습니다. 이번에 무슨 특집이죠? 601일. 601일. 그래, 601일. 저기 뒤에 601에서 601일로 또 바뀌었어요. 내가 바꿨어. 부들부들부들. 내가 바꾼 거야. 네, 안녕하세요. 601일 특집 루승냥구를 맞이하여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어제 해야 됐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맞아요. 네. 코레인이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저거 보라는 거야? 응? 응. 나 처음에 저거 뭔지 싶어서 이거 땅 파고 저기까지 끝까지 올라간 거 알아? 쓸데없다. 표를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엘런트리즈의 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같이 진행을 도와주실 해설자 부들겨이 이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거 같잖아? 토크가 아니라 그거 그래, 해설위원하고 사회자 네. 네, 여기 이제 한일 경기를 보러 네, 이제 아, 많은 관객들이 오셨는데 스타리그 롤팀스야 롤팀스. 예, 안녕하세요. 야, 클템 불러와. 뭐 클템인데 가서 이제 소개를 나섭니다. 당민 불러와 빨리. 야, 근데 이게 온 순서랑 아 이렇게구나. 루인 시점에서 왼쪽. 네, 게스트 판다바디에요. 네, 게이스트 총각. 저리가 다음 게이스트 아 라라예요. 네, 라라라고요. 네, 하얀색을 담당하는 시로입니다. 물론 탈취했죠. 맞네. 야, 내 차례인가. 안녕. 안녕. 소개는 표지판 해주는 거야? 오케이. 다음 게이스트. 난 게이스트가 게이스요? 아니야. 뭐야? 가장 최근에 들어온 고정 멤버. 아, 나 또 제일 최근에 들어온 애는 젠데. 난 섣불이잖아. 섣불이잖아. 가족이지. 가족이지만 어? 다 각자 어? 역할이 있잖아. 우리 모두 다 가족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모셔줄까? 가족같이. 가족같이 하자고 빨리. 빨리 자기소개해봐. 누가 고인 멤버래. 빨리. 아프시지 마. 오랑 게이입니다. 오케이. 오랑 게이? 오랑 게이? 아니, 오랑 게이? 15일! 오랑... 해봐. 15일! 오케이. 여기는 네, 개인적인 사연들 모두 오는 컴퓨터 부서진 라임. 게이. 갑자기에요. 소년 가장 닉도. 둘 다 변기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변기야? 네, 저희 연못에잖아. 공중 화장실. 아, 저 겁나 시끄러워. 저 앉자마자 싸는 시스템이야 저거. 그러니까. 앉자마자 가버려. 일어날 때 한 번 더 싸는 쓸 수가 있어. 너 최첨단 공중 화장실이라고 남보지 마. 진짜 공중에 있어. 공중이 무슨 그 뜻의 공중이 아닌 것 같아. 뭔 뜻인데? 한번 봅시다. 라라님, 공중 화장실의 공중이 뭔 뜻이에요? 떨지 말고 이게. 부들부들. 공중 화장실의 공중을 나도 몰라. 한자 외워야지. 아니, 저기 화장실 그 보면 절로 가요. 멈췄다. 아니, 왜 이렇게 라라가 방송이 처음 나와서 지금 긴장을 해서. 뭐래 너야 너보다 한 1년 일찍 왔는데 얘가? 어쩌 1년쯤 일찍 왔어. 아, 반년인가? 반년이지. 아, 그치? 응, 반년이야. 참고로 여기 이렇게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순서가요. 방송 폭죽 소리 좀 안 나게 해요. 방송 온 순서인데 저기 똥쟁이가 어디 갔어요? 마네킹만 남았어. 그래서 마네킹이에요 저거. 뽕사롱아 저거 그 있잖아요. 하늘은 맑디 오늘은 어두웠고 그는 똥이 마려워. 오늘도 화장실을 달려갔으나 똥이 나오지 않아 계속. 아니지, 시간... 화장실 휴지 없는 거지. 화장실 휴지 없는 거지. 얼마 고통스러운 줄 알아? 지음이었지. 자, 하자. 뭐 하면 되죠, 이하님? 자, 루이님 책상에 보면요 코너 1번부터 3번까지 책 규칙책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없는데? 죽순이 잡았어. 아니. 여기 코너 1, 2, 3 이렇게 딱 1, 2, 3번까지 있네요. 네, 그리고 저한테 4, 5, 6번이 있고요. 이제 코너 1번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넘버 원. 넘버 원.
진짜 영어 듣기 평가라니. 안을 듣고. 자, 판다발림 해주시죠. 판다발림 해주시죠. 넘버 원. 난 MC가 아니야. 진행해 빨리. 알았어. 자, 첫 번째 코너는 이거 하면 너지 라는 코너인데 표지판은 다 밑에 있죠? 예. 우리는 안 적는 거지? 우리는 안 해. 여기 아래 상자 있었지. 그러면 네,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 해당하는 걸 표지판에 적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양털 위에 꽂아 주세요. 꽃. 아니 그렇게 말고 날 바라보기를 치는 거. 자리에 일어나서 반대편에 서 주시면 돼요. 자, 뭐 쓰라고 했지? 첫 번째는 뭐야? 네, 엘룬TV에서 제일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표지판. 아 이거 개지. 나도 하면 안 돼? 저 표지판 공간이 부족한데요. 예? 표지판 공간이 부족해요. 첫 번째 누구 쓰라고? 아 공간이 부족해요? 택하는 멤버래. 제가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어? 책에다 써야 되나? 누구라고? 가장 못생겼다 생각하는 멤버. 그래? 잠만. 거울대 써라. 아 저희도 해야 되나요? 아 저 그냥 심심해서요. 가려. 뭐야? 아니야. 내린다. 아, 장난. 야 싫어 너 GM 프로 엄마. 내릴 거야. 아 PVP 꺼놨지. 알았어 딴 거 할게. 솔직히 썼어 뭐. 뭐 솔직히 썼어. 시무이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랑케요. 아야 안 때려지네. 아씨. 자 다 적었으면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기다려봐. 야 이거 좀 길게 써야 할 것 같아. 시조 써볼게 시조. 아니 그러니까 이름 적으면 되는데 뭐 우리 이름이 뭐 뭐야 저거 그 만수를 거북이야 두루미. 거북이와 두루미. 왜 하필 저거 나지? 내가 유일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나? 그렇지? 그렇게 되나? 니네 한 번씩 못 만나본 사람 있잖아. 나라라랑 랑케형. 나도 라라랑 케 부들부들 떨어 이거. 자꾸 랑케형. 두사람이 났었어. 부들부들. 자 되죠? 부들부들 떨어. 자 이제 안전히 가시죠. 네. 첫 번째는 판다발정. 라이트 라이플이라고. 솔직히 잘난 사람 없음. 양심적으로 썼습니다. 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있다 하면? 저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저요. 이한 영광이요? 그렇죠. 저죠. 나 보고 있네. 야 나네. 야. 흐르다 흐르. 솔직히 말해 어디 보는지 모르겠음. 자리 앉아. 내가 눈을 감을게 그냥. 내가 눈을 감을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라이트 라이트. BJ. BJ? 왜 BJ죠? 네? 자기 적어서요 저거? 네. 아 그렇죠. 보복이에요. 네. 보복은 넘어가고. 시로는 하늘을 맑고 대지는 넓다. 언어 능력이 딸리네요. 그 넓은 하늘 대지에 맞았네요. 저 좀 오타나가지고 네. 그 넓은 돼지의 변을 보는 시뭉이. 네? 그 돼지 그러니까 바닥에 변을 보는 시뭉이라는데. 네. 시뭉이가 제일 못났네요. 물론 시뭉이가 그런 거 같네요. 나갔네요. 있었어? 똥쟁이. 잊었네. 오 왔어. 왔어? 자, 두 번째. 미키. 아, 두 번째래. 네 번째. 아이. 번째 난데. 똥쟁이. 네. 왜 똥쟁이죠? 딱 봐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똥쟁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찍으세요. 랑케 형. 미키는 멤버가 아니고 판다바는 게스트이고 그러므로 BJ도 아니지 뭐. 멤버래. 왜 기준이 멤버인지 모르겠어. 맨 이렇게 떨면서 말해요. 아니 수전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뭐 무서운 거 있어요? 기준이 멤버잖니에요. 옆에서 시무이가 뭐 할 것 같아. 방송 끝나고 시무이. 죽겠다. 레알 루인이다. 루인. 이거 누가 적은 거냐? 본인. 그래? 앞에 있는 분이요. 아니 루인일지 라임일지 몰라.
맞네. 움직이 왔다. 왔다. 아니 분실술. 클론이 있어. 분실술. 클론이 있어. 야 미안해. 분실술. 시몽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못 지워 이거. 네 옆에 와, 이게. 잠깐 미커도. 그러고 있어. 루인 그거 지정해놓고 지워야 돼. 형제 형제. 아니 그냥 이렇게 놔둬. 시몽이 두 명이 되자. 맞아. 야 형제네 형제. 없애 그냥. 아, 내 라이마. 자 여러분들. 네 여기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 멤버들 얼굴 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마주보고 했는데 일로 와요.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에요. 다 잘생겼어요. 일로 와요. 왜 안 때려질까? 자 날 봐요. 왜요? 좋아. 뭐지?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 질문도 있네요? 아 그렇네요. 네.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사람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사람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들어보죠. 이거 왜 안 부셔줘? 자 우리가 생각하는 노잼인 멤버 아니면 그 썸들이도 되고 게스트도 돼요. 오케이 칼픽박음. 오케이. 참. 아 오케이 끝났어. 아 게임 끝. 요즘 생각 안 했는데 뭐지? 이하님. 네. 님 표지판 한번 꺼내줘요. 우리도 적죠. 자리 없는 멤버도 되나요? 네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우리들은 한 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으로 다 찍고 있는 거 같은데. 맞아.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씨.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상자에 어떻게 모르겠다. 붙이세요? 그거 시프트 누르고 누르면 돼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네요. 못 보겠다. 누굴 고르지? 가장 노잼인 멤버죠? 네. 뭘 봐. 네, 나는 신... 왜 분해면서 다시... 너... 아니 왜... 자, 보시는 분들 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왜... 만약에... 아, 왜 부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엘루트비 치면 바로 나와요. 오케이. 아, 나도 바꾸고 싶다. 어, 뭐야? 왜 한글이... 안 써? 저... 잠깐만. 됐다. 저는 가로 세로로 읽으면 됩니다. 됐다. 하나 둘 셋. 야 힘을 나와. 더블킬. 가로 세로로 읽으시면. 됐어.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응? Why? 뒤지? Why? 됐다. 야. 역시 C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야 C끼리 뭐냐 이거. 가만히 지키더라. 자 잠깐만 C 뭐야. 자 한번 해볼까요? 그쵸. 자 가시죠. 네 봅시다 이 친구들아. 네 이번엔 뒤에서부터. 어 야 검사하는 거 같아. 복장 검사 아니야 무슨? 에어 니 좀 꺼져주시. 저기요 시몽이 잡혔다. 그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멤버 중에 제일 노잼인 저입니다. 아 엉덩이 좀 치우세요. 하얀 색깔 팬티 보여요 님. 아, 하얀색 팬티. 야 갈색으로 하얀 색깔 입었냐 뒤질? 야 큰일 났다. 저거 갈색으로 염색 되겠는데. 자 두 번째는 랑케요. 설명해 주시죠. 머릿속도 하얗고 재미성도 하얗고 논리성도 하얗고 따라하는 것도 하얀 시로 뒤질? 눈처럼 하얗고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은 시로. 그리고 하는 것도 하는 것도 분노가 내리겠지. 자 이제 미키. 검은색 엉덩이를 잡고 사람들이 나한테 들이댄다. 야 눈치 미키님. 제로 떵덩어리 뚜이몽이 이것이 바로 우정 파괴. 미키님. 예. 한번 살려서 읽어주시죠 이걸. 뜨고 바라봐. 뜨고 바라봐. 자 잠깐만 내가 내 걸 내가 모르거든. 내가 읽어야 돼 지금. 내가 아 또 제가 이런 것도 잘 읽죠. 눈치도 없고 떵덩어리 띠봉이야. 아우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저 죄송한데 저 미키로 좀 바꿀게요. 개 나빴다. 멋있다.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아니야 미키야 재밌었어. 잘했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갑자기 하락하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났어. 오케이. 보셨죠 이게 바로 예언이란 겁니다. 자 이제 시로. 시무. 시무. 네, 자기 주제팡 못하고요. 네 주제를 네. 말라. 자. 나라의 오른쪽.
은! 네 오른손이 잘못했냐? 야 잠시만 아니 여기 내 야. 오른쪽 있잖아 아니 이게 아 이게 하얀 분? 야 이쪽 왼쪽이야 하얀 분 판다야 조용히 해 너 노잼인 건 사실이야 아니 여쪽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아 그럼 이하님 이렇게 하시죠 그럼 예. 그 오른쪽에 계신 하얀 분이 노잼이라는 거네요 양쪽 다 하얗긴 한데 맞네 그냥 재미없다 해 왜 괜찮아요? 둘 다 재미없어요 괜찮아요 하죠 다발 시로 말고 누가 있음 시몽이요 하긴 좋긴 그리고 님도 추가요 아 와우 자 이제 이하님이 적으신 건 네, 역시 미가지 미키지 아 김호드 야입니다 선택받은 자 이게 바로 저 처음에는 시로라고 적으면 시로라고 했었는데요 저, 역시 저는 시자가 들어간 뭔가 있나봐요 역시 선택받은 시몽로 시몽로야? 와 길 이름이야? 시몽로 다음에 아 이게 어디 가서 길드 이름이? 절대 시는 넣지 말아야지 길 자 세 번째 질문 해주세요 나와 슈 말 다 덤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웃기 멤버를 피시판으로 적기 이거 다 자기 이름 쳐먹으면 이거 진짜 죽어야겠다 이거 가장 잠깐만 이 사람밖에 없지 있어. 가장 웃긴 나? 멤버입니다 다 자기 자신 적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인정해 죄송해요 적을 사람이 없는데요 어 적을 사람이 없어 나 이거 솔직히 얘라는 거 인정해 아 맞아 얘라는 거 인정해 인정하자 얘밖에 없다 맞아 얘밖에 없어 인정하자 얘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는 게 누구야 뭐야 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 얘밖에 없다 진짜 나만 모르는 건가? 우리 방송에서 얘 없으면 안 된다 뭐지? 가장 오래된 우리 방송에서 나 빼고 가장 오래된 놓친 애 있잖아 맞아 멋있네. 아 맞아 솔직히 나도 저기 노란 색깔 모자 쓰고 계신 이제 변소 저기 저기 총 싸고 있는 아 오줌 싸고 있는 변소 기다리 줄 서서 기다리시고 계신 야이 아 귀신군과 또로부터 좀 재밌었어 맞아 얘가 좀 많이 재밌었었어 그러니까 맞다 친구가 또 귀신군과 또 한나만은 어 뭐라 써 나는 뭐 고마워 다 봐라 이거 그거 아니죠? 그 짤랑짤랑 거리는 시간 아니죠? 샤바샤바 거리는 시간 아니죠? 샤바샤바 아부하는 시간이요? 아니죠? 아이 막 모종의 뒷거래라든지 아부해줄까요? 아 루이님 제가 루이님 정말 좋아하는데요? 잠시만요 루이님 저... 어디가요? 일로 와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야 누구 바라봐 누구 바라봐 미친 새끼야 꺼져라 누구 바라봐 내 표지 새 난다 진짜 내 표지만 뱉거나요 내 표지만 뱉어 내 표지만 뱉으라고 누구 바라봐 죽여버리네 누구 바라봐 시몽이가 루인한테 엉덩이들이대요 어 나 이 사람 맡겨야겠어요 역시 이 사람이죠 중국인? 랑케형 입금됐어 입금? 얼마 넣었냐? 얼마 넣었어? 형 500만원 입금 완료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뭐야 낚였어? 예, 표지판 하나에 500만원 오케이 잠깐만 표지판 먹고 올게 저분 또 쌤쌤이 치려고 저분 뭔가 열심히 타자질을 하는 소리가 듣긴다 타닥 오케이 사람 말싸미 야 시뭉이는 뭐 하나 적고 잘못 사냐? 됐다 예? 아니 점마 하차 쓰고 응가가 모두 맞아다 아 똥 마려워서 하는 거야? 응가가 똑똑 스티커야 오오오 뭐야? 오, 정신 차려 야 뭐지도 한 거야 뭐야? 뭐지도 야 싸도 조용히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뭐 와 이 말하자 그럼 빨리 해나오라 엉덩이 폭탄이란 건가 똥똑 마려 안 싸? 야 방구가 일품이네 저거 솔직히 방구에서 무슨 다 비켜 내 똥이야 개가 저러네 다 비켜 내 똥이야 응댕이 폭탄 슈발 와 똥에 의미가 없네 야 새끼 똥꼬냥 아니다 화약 넣어놨네 미친 새끼가 아니야 염산이야 염산이 터지냐? 껴봐 이현아 아 내 표지판 빠졌어 됐어 오케이 완벽해 아 역시 더울 때는 아니야 시로 이거 뭐라 쓰려고 이거 그니까 시로 아 나씨 나 그거 안 써진다 나 그거 자 루이님 예 답 확인하러 가시죠 알았어요 자 저희부터 해보죠 예 아 네, 똥이 안 써진다 라임이 시프트가 안 눌려 역시 라임이죠 절레 여기 500만원 입금해주러 갈게요 왜 500만원이지?
자, 파나발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누구예요? 우리 우리 엘룬TV 어 마담 어 여이안 마담 파세로. 야 너 일로 와봐. 아 네. 마담 뭐하지 이건 여자고 어 사마키 아저씨. 야 너 너 얼마 받았냐? 죽순 죽순 세 세트. 아니야 아니야 엑스칼리버 받았잖아. 엑도칼리바. 알았어. 엑도칼리바. 다음 라라. 사과만 라임. 라임이 라임 맛인데? 어? 사과만 라임은? 변종이잖아. 뭔 소리야? 강똥이라고? 변종이잖아. 넌 사과만 딸기 사탕 하면 믿겠냐? 와우. 믿을. 와 세상에. 아마 믿을걸? 저 새끼 인생에 합심착신으로네. 자 다음은 시로. 라임. 라임이. 라임. 당연하지 이건 말이 필요 없어. 그 다음 유치원 있고 유치원생이 차고 유치원생을 꼬드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라임이. 뭐야 씨발 잠만. 영욱이 형 대를 이럴 때 미친놈아 이런 드립 치지 말라고 미친놈아. 아 진짜 부셨어. 됐다. 다음 랑키형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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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투표해 주셨네요. 넌 뭐야 이 새끼야. 잘생겨져 이 각진. 각진. 다 내 차례인가? 네 차례도 개뿔 나와 이 새끼야. 내 분신 동생이. 역시. 아 진짜. 야 우리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지랄 똥 싸고 있네. 야 시마. 하지마. 지금 컴퓨터 계속 한대잖아. 앉아 앉아. 아니 남이 하면 재밌는데 네가 네 자신 보고 막 똥지 이러면. 난 예언했어. 내가 노잼이라고. 아니 진정해 진정해 노잼. 난 예언했다고.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 아 컨셉 아직 안 지났어. 이번 판은 네 이번 판 캐리는 역시 만수르 라임 얼마씩 받았어? 나 한 3천만 원. 나 라임 한 세트. 그 형 돈 들고 튀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 지금 돈 들고 나른 거임? 입금한다 했는데 안 주더라. 어쩐지 오 씨발 천문학적 개수를 내놓더라. 아 아꼈네. 왜 조용히 해주냐 얘들아. 다음 질문 없나요? 다음 질문 없나요? 다음 다음도 있어? 진행? 다음 없는데. 다음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너 1은 끝났어요. 코너 2로 넘어갑시다. 네? 바로요? 아니 뭐 상관없죠. 킥비빔 달래요? 써도 뭐 시로 같은 거? 즉석으로 하나 추가시켜도 돼요? 야 요즘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질문 생각해놓은 거 하나 말해도 돼요? 야 나도 요즘 돈 없어가지고 킥비빔 내 초콜릿 쓰고 있어. 작처 새끼야. 일주일씩 계속 받아가면 쓴다고. 저기 루이님. 네? 질문 하나 생각났는데 해도 되나요? 뭔데요? 우리 멤버 여기 게스트 섭돌이 포함해서 가장 쓸모없다 생각하는 사람. 딱 봐도 나왔네. 우리 아직 질문.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한번 쳐다보게 할래요? 그 상대. 쳐다볼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 네, 볼만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여기. 예 뭐라고요? 질문이 뭐였어요? 저희 이 사람들 중 제일 쓸모없는 사람 쳐다보기거든요. 제일 쓸모없는 사람? 네, 한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이거 강제로 불러야 되나 이거. 어디 왔어? 뭐야? 당명 어디 갔냐? 저기 있어요. 저기. 강렬하게 어필 중입니다. 아 왜 이렇게 떨어, 시몽아? 어 겁나 심하게 떠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은 처음인데 참 기무지하군요. 와 여기 뭐 쌓였어. 어, 스무스하게 시몽이 픽됐고요. 두 번째로. 코너 두 번째. 네 갑시다. 이현이 뭐예요? 예. 두 번째 코너. 이 뭐예요? 아 나중에 할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코너는 봤더라. 멤버들이 준비한 질문을 루이님한테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루이님. 멤버표.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님 잡으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오글거리지? 루이님. 아 이산 내가 만든 건데 TNT로 만들어져 있어 내가. 님의 의미. 님의 의미. 의미가 뭐예요? 슈퍼복수가 들렸는데? 고환청인, 고환청. 죽을 때가 되네요. 자, 그럼 질문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띠롱, 시로니까 질문할게요. 멤버들이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멤버들 한명한 한 명씩 준비한 질문을 을프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더블 루인님께서 해주시면 돼요. 이롱 루이님 김민세요. 말하기 전에 들어와 바다발부터. 나부터인가. 자 루이님
미역? 아니야, 그 질문은 목구멍까지 차오르긴 한데 아니야. 뭐 왜 사냐라요? 막 부모님 계시죠? 막 이런 거 아니죠? 에이. 그럼 첫 번째 질문? 네. 리님. 네. 저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 어머. 들려왔던 의미. 들려왔던 의미. 어? 뭐? 어? 와, 뭐? 와, 나 진짜 뭐? 이런 질문은 상상도 못했어. 와, 칠생 1이민. 나 이런 질문은 상상도 못했거든 지금. 루이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음흠. 님, 제가 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죠? 다 에코라서 누가 시뭉인지 모르겠다. 시뭉아 나한테 아시면 안 너도 내가 사겨라. 사겨. 어, 잠깐만, 나잖아. 사려라. 사려라. 에이, 그냥. 패스 없어요? 패스 없어요? 아호.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많은. 루이나. 많은 내 도움이죠, 도움이. 제 오른팔 같은. 루이님,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해요? 저 왼손이요. 님, 님, 그러면 밤마다 같이 보낸다는. 어머, 아우. 아, 뭐야, 그럼 세컨드잖아. 자, 여러분들, 이 세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 커서. 이 세 사람처럼 안 돼요. 앞에 셋? 어? 앞에 셋? 뒤에 셋. 앞에, 아니? 앞에 셋. 뒤에 하나, 앞에 둘. 앞에 둘. 여기 딱 니은 자로. 저쪽에 저 삼각형 구도. 니은. 자, 이제 다음. 네? 나라야. 판다발님, 네, 다른 질문 더 없어요? 두 번째 질문. 아, 이거 여러 개 맞는 거야? 네. 한 사람당 두 개 정도씩. 아, 그래? 해봐. 정식이라고? 엘룬 TV로 얼마나 해드실 생각인가요? 님들도 저랑 같은 인생, 엠창 인생을 살 때까지. 이 엠창인데? 와, 방정하죠, 그러면. 자꾸 대공조. 이게 엠창이냐? 이미 MC인데. 네, 네. 이거 이제 저희가 다 어른이 돼서 이제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이제 방송을 엘런티 말고 MC 탈출 넘버원이라고. MC 탈출 넘버원. MC 탈출 넘버원. 좋다. 그렇게 사막 이르게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애들 이제 600일인데 앞으로 뭐 더 갈 날이 남았겠지. 혹시 모름 6000일까지 갈지. 야, 그럼 우리 몇 살이야? 그때 우리 몇 살이야? 몇 살이야? 6000일 기념 때는 컨텐츠가 아니고 술 까야 될 것 같은데. 10년 아니야? 10년이야? 10년 알지. 넘지 않니? 거의 20년 넘지. 15년 되냐? 15년? 계산기 이렇게 보자. 15년 되지 않을까? 7년 정도 될까? 아니야, 365일이 1년이고. 그래, 아, 야, 7천 몇백일이 뭐 그 6천. 그냥 6천 나누기 365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누려고. 365. 야, 16년. 이야. 야, 나 이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 이하나 낫겠다, 그때쯤. 이하나 나와. 16년, 16년. 36년. 야, 여기 36 계시네. 36년이야? 아야, 36. 아이고, 뭐 36이라는 계산법이 나와. 이거 36 되시네. 와, 우리 엘론TV가 가상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겠는데? 야, 애 못 낳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아빠 뭐해? 응, 방송해. 그럼 조용 키이잖아. 별창남. 아빠 뭐해? 별창지. 아빠 나 배고파. 방송해야 돼, 임마. 돈 벌어야 돼. 쌀통에 쌀이 없어. 이때 이하님의 명대죠. 쌀이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지라고. 쌀이 없으면 피자를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영원한 인스턴트 소리야. 자, 이제 다음. 쌀이 없으면 밀을 먹으면 되지. 이뻐. 나라 너 준비했냐? 어? 하나는 생각 못했어. 그냥 괜찮아. 어? 지금 생각난 대로 말해봐. 마크 몇 년 했어? 2년 반? 어, 그만. 아, 2년 반 정도 했다. 진짜 2년 유치원생 반. 유치원생 수준 깎이는. 얘 갑자기 말하고. 내가 뭐. 얼마나 된 줄 알아? 1년도 안 된 걸로 아는데. 1년 됐어. 아, 그래? 1년 됐. 야, 이런 유아기 같은 새끼가. 괜찮아, 반년이야. 또 참나 루루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자, 가자. 이제 시로. 아, 10개 준비했는데요. 가고 됐나요? 아, 두 개 할 건데요. 제발 골라서 하세요. 미친. 왜 이렇게 준비했냐? 마크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많이 하는 거죠, 뭐. 600일 동안 가장 재미있던 멤버는? 지금 멤버 말고 전부 포함해서. 저 사람밖에 더 근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오래된 판다발도 우리 멤버를 한 이 정도? 한 여기서 이 정도 이만큼 안다면 내가 아는 멤버는 한 여기서 여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야 루이라 잡혀 2400까지 가나? 어? 잡혀 2400까지 갔다 와. 진짜 나 이 정도 있어. 어 솔직히 진짜 재밌었던 멤버? 한 번 멤버였다가 딱 사라진 애가 있어. 딜던이라고. 걔가 재밌긴 했어. 걔가 방송 말고도 그 방송 안 킬 때도 재밌었어. 그 롤 할 때 막 문도 궁기면서 막 그 진격거 노래 부르면서 달려가는 게 엊그제 같은데. 홍련의 화살 부르면서 막 달려가는 거. 시간 따지면 막 구축하기 싸우면서 달려가는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네. 네 다음. 다음. 아. 다음. 아니야 기다려봐. 알았어 빨리. 나 여기서 가장 인성이 쓰레기라 생각하는 멤버는 어딘가요? 어 그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진짜 질문거리일만 한데? 인성이 가장 쓰레기라고? 네네. 솔직히 인성으로만 따져서? 솔직히 인성으로만? 네 솔직한 인성으로 따져서.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아니 잘못 방송에 대해서만 연관해서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은 이 새끼야. 따져보자 이거 뭐 나이 봐. 왜? 전체. 전체? 네. 평소에도? 네. 평소도? 네. 그러면 변함 없죠. 변함. 루이나. 루이나. 표지판. 뭔 사람인지. 에이, 네. 아, 못 봤어. 이 정도면 답변이 됐다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 사람. 왜 나? 어, 나야. 오, 나야. 오, 오 미키가 방송 들어온 지 제일 늦게 오네지. 막내네. 해 봐. 꼬라야겠네. 근데 지켜본 지 꽤 됐잖아. 뭐가? 어, 손대. 빨리 해. 빨리 옆부터 버리기 전에. 자. 아, 저거 시간 제한인가? 자. 자 현재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사라졌어. 현재 가장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잖아. 아 처음 봤을 때보다 그건 예임. 얘 진짜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 얘 진짜 많이 발전했겠어. 진짜 얘야. 얘는 진짜 이건 진짜 얘야. 내가 가장 많이 잘못했고 내가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칭찬님 칭찬. 인정. 잘못하면 못 쓰니잖아. 아니지. 아니 잘못한 네. 만큼 발전했어. 맞아 그건 인정함. 맞아 인정함. 노력한 게 티나. 플래티넘 그리고 제일 하잖아. 발전 안 한 사람이 이분이고요. 누구요? 전 태화에 있죠. 태화에 있죠. 전 태화에 있죠. 태화 얘기를 보고 있는 미키. 자 네. 미키님 질문 더 있나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여기서 없어도 될 만한 멤버는? 아 그건 없죠. 아, 이건 없는 걸로 합시다. 멋진 BJ. 아니야, 그냥 온 거야. 그냥 온 거야. 네, 저기 헬스타님, 살자 옆으로 가주시죠. 아유, 뒤통수가 따갑구만. 아유, 뒤통수가 따갑구만. 어야지 마, 그냥 온 거야. 아유, 나 뒤통수에 뭐 머리카락 다 빠지겠어. 아이고. 아니 바나나처럼 생겨가지고 좀 맛있어 보여. 아우, 뒤통수 탈 말로 들어봤나? 아, 됐어. 이제 랑케요. 시간. 왜 닉네임이 루인인가요? 아. 일단 안마 미안해. 내가 적어줄게. 멤버 할 때 이거 맞지? 어이짜지. 어인데. 어이야? 어이. 쓰바. 아야 누가 적어라. 몰라. 자 뭐라고? 왜 닉네임이 루인이 되셨나요? 내 닉네임?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사이퍼즈라는 게임 있는데 그때 사이퍼즈 아이디 만들라 했는데 어 모은 아이디 하자 나 뭐래 모은 아이디 하자. 뭔 아이디? 뭐라? 나 형아 미쳤나봐. 뭔 아이디를 할까 하다가 먼저 사이퍼즈를 먼저 시작한 우리 형이 있었어. 그 형 닉네임이 이거였거든. 뭐더라? 잠만 지금 제가 아, 누룽빈 이거였을 거야. 이거였어. 그래서 내가 아 뭐 하지 하다가 결국 이거 함. 그래서 아프리카 시작할 때 아 뭐 하지 하다가 루인함. 두 번째 질문. 얘 뭐임? 정말 많은 진화 과정을 밝혀서 그래서 가끔마다 우리 형 그래. 내 아프리카 닉네임 보다가 이거 내가 원주잖아. 장난이고? 두 번째 근데, 질문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 진화하세요? 두 번째 질문 근거예요. 어머니 아니 없어. 아까 나와가지고 없어. 아 그래? 아까 가자. 생각했던 게 뺏겼어.
야. 너 가야 가지고 시작. 안녕하세요. 와, 아무것도 없었어 너. 많이 해봐. 시청자가 더 궁금해할 텐데 새 멤버를 뽑는다면은 의향이 있으신지. 새 뭐 아, 뭐 뽑아? 더 뽑으면 나 큰일 날마. 예? 더 뽑으면 큰일 날마. 나 혼내 내가 더 늘는 거거든.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네. 아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굉장히 저보다 키가 크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생각... 막 이런 거 물어봐봐. 님은 똥 눌 때 얼마나 걸려요? 막 저도 두 시간 걸리네 막 하면서. 제가 얼마나 눌 거라 예상하십니까? 세 시간. 어? 제가 중대한 일을 치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중대한 일이라면 그 중대한 일이 몇 개야? 그런 거. 잠깐만 그런 게 있습니까? 늘 짜고 있는 시뭉이. 시뭉이 솔직히 말해봐요. 님은 변기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다시 나오잖아. 왜 아닙니다. 저는 신일 수도 있잖아. 중요한 순간에 하루 종일 앉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어 그럼. 그래서 앉아 있잖아. 어야 미친 잠깐만. 순간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지 말자. 자 가자. 도망가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도 준비했는데. 어 여기 와서 얘기할래 했지. 자 뭘 준비하셨죠? 저는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요. 네요. 잠시만요. 그래요? 아 내가 질문을 보낸 사람을 찾아야 돼 씨바. 에코가 존나 많아가지고. 아 찾았다. 시공 가본 게? 내가 엘론 TV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행동. 그거밖에 없지 마. 그 까탈레나? 아! 아! 그래 나 그 영상 만들고 나도 아직도 기억 남다니까. 또 있어? 또 있는데 여지껏 방송해오면서 가장 성공했다 생각하는 컨텐츠. 컨텐츠? 역시 판다발도 그건 인정할 텐데 배틀신 그 말고요. 제일 성공한 컨텐츠는 역시 그거지 판다발. 도시능력자라고. 그렇지.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컨텐츠는 몇 달을 인정. 해먹었는데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컨텐츠 몇 달 하면서 출제 몇 개를 받았는데 말이지. 배틀십은 루인이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뺀 거야. 워페어. 그렇죠. 뭐라는 거지? 워페어. 야, 너 워페어 한 100판 해야 뭐 도시능력자 10판 한 거야, 아마. 10배라고 10배 막 도시능력자. 야, 미키야 1000판 충전해라. 오야. 오야. 뭐라고? 자, 루이님? 예? 아니에요. 제가 이 명령어만 얼마 많이 쳐놓는지 아세요 이거? 화이트 데이디디. 내가 이거 하다가 씨 이제 화이트만 봐도 이제 내가 씨 치료 개드. 앞에 화이트 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화이트다. 저 사람 부들부들거려. 나? 자 멤버분들. 화이트 리스트 봐. 옆에 옆자리에 보면은 상자 안에 코너 3번에 시청자 편이 있을 거예요. 그거. 판다발부터 마지막 끝을 시뭉이로 해가지고 한 명씩 1번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걸 물어봐. 물어봐? 아 들어봐! 난 캐요. 물어봐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비가 오잖아. 물어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이걸 읽어주는 거야? 시청자들이 질문한 거라서 멤버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면서 루인이 대답해주면 돼. 아 맞아 이 질문은 카카오스토리 저희 엘론TV 채널에서 받은 거예요. 채널은 네 저 방송 가면 카카오스토리 링크 있습니다. 아 그림 있어요. 그림 클릭하면 돼요. 시프트 클릭하세요. 평소에 다른 걸 할 때 멤버분들은 방송과 똑같나요? 이거 내가 읽는 거지 이건. 아니요. 1번은 루인이 읽고 2번은 내가 읽고 저기서 판다 빨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 평소에 다른 걸 할 때 멤버들은 방송과 똑같나요? 아 솔직히 진짜 똑같아요. 저 난 뭐라 할 수 없을 정도 진짜 똑같음. 네. 다른 애가 없어. 뭐 여기서 막 엘르르 막 이러다가 막 방송하면 안녕하세요 막 이런 애가 없고 여기서 엘르르 하면 방송도 엘르르 이러고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 자 두 번째. 두 번째, 평소에 고맙다고 느끼는 시청자가 있나요? 티루님이 시청자 새끼야. 시청자야. 오케이 시청자. 아 평소에 고맙다고 느끼는 시청자. 이게 내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다발이는 이론이지. 다발이는 이론이지. 나의 포지션이 어디죠? 솔직히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딱 한 명 말고 여러 명을 말하면.
매니저 받은 분들. 저요? 찡긋. 매니저 받은 분들이 주변 찡긋? BJ 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기타도 몇 번 봐줬고 민브리도 몇 번 아. 봐줬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그분이 기억나는데 저한테 고퀄 스킨을 선물해주신 그 김모루님하고 지금은 없지만 제 방송 옛날에 많이 보신 뉴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설표님도 있고요. 네 다음 여행님 꼬대님도 있었죠. 네 마카롱님도 계셨죠. 3번 편다발부터 네? 읽어주세요. 3번 질문은 멤버 모집 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없다고 했어요. 다음 중복이니까 아유. 아니면 질문 좀 바꿔볼까요? 네. 멤버 모집을 한다면은 어떤 멤버가 들어왔으면 좋을지? 여자요. 여자요. 솔직한 답변. 야, 너 왜 미치겠네. 오, 요 삐까요. 너무 솔직하다. 초코 삐까 영웅이랑 미치는 저 랑키 형은요. 초코 삐까 영웅. 다음. 자꾸 나라님. 아이 간지러워. 다음. 페이지 2로 넘겨서 루이님 방송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거 되게 네 이거 설명 많이 해줬는데 아주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제가 마크 시작한 거랑 아프리카 시작한 거랑 그리고 방송 시작한 게 여러 개 있는데 먼저 아프리카 시작한 건 그 타비제이 그 색양경 끼시고 게리모드 하시는 분 있죠? 가! 네. 아 내가 열혈 팬이고 네네 그분 그분 방송 보고 아프리카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인크래프트는 그 있잖아요. 님. 네. 크로커다일. 아 아닌데? 크로커다일. 그분 이제 그 스티브 볼에 볼터치 하신 그 여성. 아 양님. 네 그분 방송 보고. 아 그분 알겠습니다. 네. 방송 그 안 하신 분. 마크. 네 볼터치 하신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대신 사죄할게요. 죄송해요. 디아바론 하는 애가 있는데. 네 그분이고 세 번째는 방송은 네 그 크로코다일님 아. 그분 방송 보고 방송 시작했어요. 네. 자. 나구나. 잘라. 딱둑. 각 멤버분들 만나게 되신 계획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루이짱. 이거 여기서 제일 어이없게 고민된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변기 보는 초록색 물 이제 맞아요 저분 그 제 방송에 버프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실친이라고 라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마크 한 세 번 하고도 내가 재밌어서 야 같이 방송하자 이거 오케이 하고 한 거예요.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아 진짜 나 원피스. 옛날에 진짜 원피스처럼 막 너 나의 동료가 되라면서 방송 시작했다니까. 그거 대부분 있잖아. 그래 딜던이나 막 애들도 다 야 너희 재밌다 나랑 같이 방송하자 해가지고 한 거니 원피스계 부르기네 부르기네. 진짜 아니 저는 제가 신청한 걸로 하는데 맞나요? 아 그리고 이거 질문 뭐였죠? 각 멤버를 만나게 된 계기. 야 그 이 중에서 제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여기 저기 시루라고. 니들 모르죠? 저 새끼 대단한 새끼예요 저거. 내가 그때 하도 고민 신청을 받았는데 잊고 지낼 때가 있었어. 시루가 고민 신청하고 나한테 아예 보내왔어. 고민 신청했는데 내가 잠시만요 해놓고서 일주일을 내가 기다리게 만들었어. 근데 아직도 와. 기다리고 있었어. 와 일주일 뒤에 나도 기다렸겠는데 한 이틀 한 번씩 해도 여기가 루인이 고민 잠시만 제가 모르고 있어 이렇게 일주일 넘어갔는데 루인이 지금 되나 해가지고 나 드디어 미쳤나 봐 하면서 근데 지금 돼요 하고 했어. 나는 그거 정반대 아니었어? 너? 나는 내가 아 맞아 얘 이 새끼는 얘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처음에 썹들이 신청했거든 옛날에 KB? 응? KB로 신청을 했는데 아니 친신을 줬는데 안 받아 스카이프 안 받아 그렇게 잊혀졌어. 그러다가 또 몇 달 뒤 한 달? 한두 달? 한쯤인가? 한두 달 뒤에 또 섭 드리고 한다고 방송하니까 또 이 새끼가 오대? 얘가 오대? 그러니까 난 똑같은 사람인지 몰랐지 닉네임 바꿨으니까. 근데 같이 푸사가 어디서 많이 본 푸사야 님 혹시 이 사람 아니에요? 이러고 하다가 맞는데요? 이러고 님 그때 신청 왜 안 받았어요? 하니까 너 뭐 한다고 안 받았지? 그때 뭐였더라? 스카이프 안 한다 버렸었나? 미국 갔었니? 아니 미국 갔어! 한참이고 아니야 하늘나라야. 그래 나 얘가 제일 어이없었다니까? 그다음 이분 박의자다 나 잠이 없네. 자 시로 다음 어디 갔어? 아니 멤버들 다 얘기하라는데? 응? 모든 멤버들 다? 각 멤버래 각 멤버
나 다 얘기하라고? 어 강 멤버래. 차라리 자기 혼자 자기가 스스로 자 이하나 이하니부터 하자. 이하나 일로 와봐. 네, 이 아이는 처음에 카카오스 처음 시작해서 친해진 애가 얘예요. 꼬대로 친해졌다가 이제 설표를 바꾸면서 이제 엘론TV 공식 매니저 매니저가 되고 방송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이 터지면서 얘가 방송을 나가면서 다른 방송을 고민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민이 되네요. 그렇게 고민이 돼서는 고매에서 내가 루인한테 빌었음. 제발 멤버 좀 받아달라고. 아님 그때 내가 님한테 빌었었음. 어 그럼? 하긴 어. 거의 그랬었음. 그리고 얘는요 얘가 참 귀여웠어요. 그때 예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라이트 라이플 저 따라온 거예요. 아니야 님 따라온 게 아니라 솔직히 아, 그때 따라왔어요 얘. 크카이브님 그분이 얘보다 어려요. 근데 저희 그 정고맴 그 어떤 누나의 부탁으로 한번 테스터를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라라가 그때 신청을 했는데 라라가 그때 나이가 안 됐어요. 나이 제한에. 그래서 미안해요 라라 라이트라이프님은 라라 나이 때문에 안 돼요 이러니까 얘가 저한테 왜 쟤는 되고 전 안 돼요? 제가 쟤보다 나이 많은데 왜 전 나이 걸리고 쟤는 왜 돼요? 알아라 이러다가 파란색이 없어졌어. 오케이. 결국 받아줬습니다. 네, 왔어. 그리고 가장 됐다.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네. 지금 가장 많이 변했다죠. 아 그때 지적이었다고. 왜 쟨 되고 전 안 돼요? 아이 나이 같다고 생각한 줄 나도 근데 몰라.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라이트라이프 엘룬TV 처음 들어왔을 때 인성 진짜 쓰레기였어. 아 인정아. 하긴 그 다음에 시몽은 그건 인정. 시몽은 처음에 같이 게임 하다가 친해지고 그 다음에 고멘 모집 방송을 딱 키니까 얘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그때 참 진짜 레알 평범하게 들어온 애 중 한 명이야. 맞아 타임링에 자꾸 들어와. 그리고 이 형도 평범하게 들어온 중 한 명인데 랑케 형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든다고 구매해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했지. 평범하게 제일 들었고 얘는 난 이 사람 오는 줄도 몰랐어. 얘가 제일 당당하게 했을걸요. 얘가 맞아 내가 서버 내가 썸돌이 한다 했다. 잠시만 이랬지. 아 나 내 팩이다 이게 루비그스 가우더 중에서 여기 너 내 동료가 되라. 자 잠시 광고 시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야 광고 나와주세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루인형을 안지 제일 적게 됐어요. 똥 좀 사세요. 똥 안지 가장 최근이 저럴걸요? 저형 존재를 처음 한게 제일 난데 난다요 난다스까 예. 그 전부터 친분 있지 않았냐? 없었어 똥 좀 파세요 감이 다 나댔네요 제가. 됐어요 광고 끝났어요. 이한이는 뭐 꼬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저기 닉돈이 형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아요? 엘론TV 안지 이제 거의 2년 다 돼갈걸? 뭐가 저는 뭐가? 이제 반년 아닌가? 다 됐어요. 아닌가? 1년인가? 반년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네, 반년 다 됐어요. 유유. 자. 잘 자. 다음. 자. 자 다음 이제 루인. 내가 말해보지. 루인님 닉돈님 나왔습니다. 네, 닉돈님 닉돈 나왔습니다. 닉돈님에 대해서 설명을 썰을 푸셔야죠. 닉돈 라임. 이? 라임이 아까 말했고. 에휴. 끝. 다음. 한손부터 시작하죠. 네, 다음. 끝. 다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닉돈. 아 아니야 닉돈이는. 닉네임이 왜 저러지? 닉돈이 아 이거 내가 대문자를 써서 그래. 아하. 닉돈이 어떻게 들어왔더라? 닉돈이가 그거 닉돈이도 나름 평범하게 그거 들어왔어. 고맨 신청해가지고 받아줘가지고 지금. 아 얘가 원래 닉돈이가 원래 BJ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아는 누나랑 이렇게 아는 사이여서 제가 한번 그 누나가 가보라 해가지고 가서 한번 방송 몇 번 봤는데 근데 저번에 고맨 시청? 고맨? 고민찬 방송 했다가 얘도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오 그 닉돈님 아니에요 방송하시는 거니까. 어 네 방송 접었어요 이래가지고 어 그럼 저희랑 같이 방송하시죠 해가지고 하네요. 역시 닉돈다워. 그래 루이님 스카이프 통화방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예, 지금 에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오죠? 에코 에휴 진짜 에휴. 자 다음 미키님 한번 질문해 주시죠. 뭐가? 아 나이가? 네 난데스 근데 나 뭐 질문해야 되지? 너 몇 번이냐면은 6번. 아 오케이 루이님에게 엘런TV란 롤 5인 큐 같은 존재. 오케이 롤 야 소중한 존재. 박수 다 같이 박수. 근데 정작 롤 5인 큐를 다 같이 못 돌리고 인원이 남는디 슬프다. 자 다음 라켓님. 루이님에게 루승장구란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정적이 그러고. 루이님에게 루순 장구란? 저에게요? 네. 네. 601일. 이거 되게 무하게 맞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루순 저에게 루순 장구란 이 날이 좀 중요한 날인데 할 게 없다 할 때 하는 컨텐츠예요. 나. 다음. 난 저 답변에서 진심을 느꼈어. 그래서 막지쳤다. 자, 8번 질문 다시 루이님이 해주세요. 8번. 시무이 아니야? 얘는? 시무이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못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못 했다고. 밤하늘이 어둡구만. 죽을 때야. 시무이 안 자, 시무아 읽어봐. 네, 읽을게요. 자, 8번째. 잠시만요. 안 했어. 자, 8번째 질문은요. 루이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멤버 제이입니다. 게스트하고 저 썩도르까지 제외시키죠. 게스트랑 소프트 제외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일러스트 PD 웬디랑 또롱이 민블. 민블이 그리고 주섭님 시계리 그리고 또 네 있다면... 거기까지 더 있나? 잘라버려. 더 있어요? 더 잘라보고 지금 이 순간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많습니다. 자 다음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네 말잖아요 엠창 인생 될 때까지 한다고. 저 장난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와 10번 개 어려워. 네 여러 가지 해볼 생각인데 그냥 여러 가지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진행시킬 예정이에요. 세계를 접목해야죠. 네,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대책 없이 하는 방송 아니냐? 엘룬 TV 들어오기 잘했다 생각이. 이거는 각자 한 명씩 돌아가. 자 읽어주시죠. 딱 이한님께서 제대로. 네, 엘룬 TV에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멤버분들 각자에게 개인 개인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한님부터. 제가 엘룬 TV에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했을 때요? 네. 아 저부터 하면 돼요? 네네 하세요. 제가 별풍선 받았을 때요. 야, 야, 별창이지. 나라 별창남이란 겁니다. 나라 푸드. 네 여러분, 여러분은 별창남을. 내가 님 방송에 네. 별풍선 천 개를 갖다 바쳤어 이 인간아. 조용히 해, 저는 1,997개야. 다 바쳤어 이 인간아. 저는 1,997. 네가 1등이고 내가 2등이야 이. 아, 저 그만. 네, 그만 싸우시고요. 야, 아, 이한님 잠. 저는 뭐 엘룬 TV에 가장 잘 들어왔다 생각했을 때가 있었나?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있어요. 뭐네요? 솔직히 말해서 루이 님 만나게 제일 그거였는데. 엔창 님이요? 엘룬 TV에 잘 들어왔다 생각이 한 게 일단은 루인 BJ가 좋잖아. 맞아, 니들. 순간 정답을 정답을 정답. 5초가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아니, 나는, 나 그만큼 좋아하지 않으면은 난 별풍선 총개 따위 쏘지 않아. 야, 미키가 조용해졌어. 미안, 하긴. 아니, 할 말이 있어요, 말을 하지. 시문아, 너보다 냄새가 아닌 것 같아. 제 미래입니다. 그래, 너희 인생 엠창남. 아 여기에서 내 제 배프세기에서 그렇지 예, 장난이고요 그냥 뭐 다 좋아요 전 그렇습니다 어디서 말을 고쳐 아 좋습니다 아 방송에서 방송 채팅에서 별풍선 얘기 나서 저거 별풍선만 아니라 스티커와 초콜릿도 좋아서 가는 거잖아 네 예, 다음 라라님 네 내가 뭔 얘기 아니구나 라라구나 뭐야 넘겼어 아니야 잠깐 그러면 잠깐 판다발이지 그치. 순서가 내가 된다. 에이, 순서. 하나만 게이스트잖아. 게이스트. 그거. 아 근데 조용히 해 시로야. 너보다 오래 있었어. 맞아. 하긴. 너보다 오래된 게이스트야. 엘런 TV 들어오기 잘했다 생각했을 때. 도시님 할 때. 날 만난 거? 아니 그때 내가 얼마나 학대 당했는지 알아? 그래. 밥 처먹다 뛰어나와서 서버 닫고 열고. 아니야. 날 만난 거? 그래. 너도 만났고 루인도 만났고 여름 만났고. 그냥 엘런 TV 이름 바꿔줘. 만남의 광장으로. 만남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만남에 있어서 가장 보람차다 느낀 건 집에 와서 딱 컴퓨터 키자마자 롤 초대가 칼같이 들어오고 아 그건 인정한 얼마나 좋아 이건 루인 TV가 아닌데 이건 엘룬 TV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그냥 제일 조합인데?
자, 됐어. 이제 다음 라라. 다음 라라. 응? 왜 몰려들어? 네가 왔을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거. 내가 왔을 때 잠만 못 들었어. 잠만 컨넬을 읽어 봅시다. 라라 왜 잘했다 피를 생각했을 때. 들어오게 잘했다 느꼈을 때. 생각도 안 해봤어. 그래, 다음 누나. 왜냐고? 얜 날 따라 들어왔거든. 별풍 쏠 때, 별풍 쏠 때. 아, 이거 더 멀리는 건데요? 자, 시루야, 해봐. 저는 뭐 언제나죠. 지랄 말고요. 와, 가식. 죄인은 사약을 들라. 진짜 심청자네, 이거. 루이님. 예, 예. 루이님? 예? 방송 켰을 때하고 껐을 때 차이가 있는 사람 저기 있는데요? 니가 왜 하면서도 이거 왜 하잖아요. 언제나 어디서 나 방송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똑같아 이 개년아. 인성 쓰레기네요. 그래서 시로는 나. 시로야. 너는 왔을 때 제일 뭐라고?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했을 때. 언제나 좋았대. 그래? 언제나요? 다음. 언제나 잘했다. 다음 한번 시뭉이 해봅시다. 그런 생각도 없지. 네, 다음. 저기요. 빨리 말해봐. 자기의 노틸러스를 칭찬해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랑케 형하고 제가 물론 컨텐츠가 망했을 때도 있었지만 성공해서 재밌다 소리 들었을 때? 최근이죠. 장군. 아우 재미없다 신부가 만든 거. 아우 귀여워. 형보다 자 다음. 가장 즐거웠을 때? 잘했다고 했을 때.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했을 때. 놀 친구가 생겼을 때. 아니 다 몰려들어. 가만마 자리로 가. 시로 자리로 가. 어? 시로 자리로 가. 굳이 뽑아보자면 그림 받을 때? 그것도 인정. 왜 웬디랑? 그림 인생. 웬디? 자, 늘 고맙다고 생각하시면서. 난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몰려 든다니까. 얘는 나 몇 분 전에 말했냐? 1분 전에 말했냐? 아, 1분도 안 됐어. 맞아. 세컨드. 자, 미키. 오케이. 솔직하게 말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재밌잖아. 잘 맞고. 짝짝꿍하고 아주 짝짓기 하고 그냥. 미친놈. 쿵덕쿵덕 하고 떡방어도 찍고 찍고. 잘해서 재밌게 좋소. 놀잖아. 격리가 필요합니다. 닥쳐 메르스. 미소 메르스 새끼야. 뭐야 양 옆에서 왜 이래? 야 그래서.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해라 조리독감. 결론이 뭐야? 언제라고? 그 순간. 언제라고? 그 순간. 아 맞다 그거 말해야 되는 거였지. 질문의 요점을. 그냥 전 뭐라 해야 되지? 뭐라 딱히 딱 집을 그게 없는데 딱 통화방 초대되면서 미키 서버 부탁할 때. 아 나 그래 일어나자마자 통화방 초대되는 서버 연락할 때. 맞다 이모디야. 내가 뭐 일어나자마자 딱 블루스택을 키기 전에 나보고 스카이프 키고 딱 초대돼서 딱 불러서 한마디 미키야 서버 열어. 이거 그냥 집게리에가 스펀지밥 아니야. 맨날 보람찬 하루를 느껴 애가. 오빠는 기모디에. 네 됐습니다. 둘 다 알차게 지낸다. 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네메 랩보드 하면서. 자 네 이제 세 번째 코너까지 끝났죠? 이렇게 네 이번에 네 번.. 엄마 네 번째 뭐예요? 어머니. 네 번째 설명은 이한.. 코너는...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한이가 해줄 거예요. 네 번째 코너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금치거 게임입니다. 이제